357번째 미션 여행! 오, 미스터리가 떠난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의 사진한 컷 대한민국. 이번 주 미션 장소는요,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고요. 경주하면은 이 경주빵 그리고 또 찰보리빵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생생정보를 위해 엄청 커다란 찰보리빵을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엄청 큰! 네. 엄청 큰 찰보리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죠? 오,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찰보리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주 지역의 근천이라는 곳에서 찰보리가 많이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찰보리를 반죽에 넣어서 만든 것이 찰보리빵이. 아, 이 반죽 안에 그러면 찰보리가 있는 거예요? 네, 밀가루는 없는 거고요? 네, 밀가루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일반 찰보리빵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생생정보 찰보리빵. 와, 하시죠 이거는? 네. 구수한 경주산 찰보리와 달콤한 단팥소가 만나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케이크네요. 이야, 우리 팀이 생생정보 초대형 찰보리빵 만들겠습니다. 어머, 빵 괜찮네. 좋은데요? 아, 이거 먹어버리는 거예요? 설마 다 먹진 않겠죠? 그만큼 큰 찰보리빵을 드시는 건 처음이신가요? 아, 근데 미스터리라면 또 완전 내 스타일입니다. 와. 그리고 이곳 경주에서 저희가 찾아야 할 미션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짠! 커다란 동굴 안에 모델이 서 있는 사진인데요, 저 멀리 바다가 눈에 띕니다. 이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이 바닷가 쪽에 이 파도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이 해식 동굴 같거든요. 이 동굴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우선 든든하게 좀 시작해 보자고요. 이거부터 먹고. 방금 먹었잖아요. 콩국이라는데요? 뭐나 콩국 처음 들어봐요. 도넛 하면 왠지 커피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콩국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도넛 콩국? 근데 방금 전에 엄청 큰 빵 먹지 않았나? 아니, 제 말이요. 아니, 아까 거는 이제 간식이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대로 된 식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도넛 콩국이라고 써 있어갖고 한번 먹어보려고 왔거든요. 아, 근데 그게 뭐예요, 도넛 콩국이라는 게? 도넛, 말 그대로 콩국 안에 도넛 썰어 넣고 그러는 거예요. 아, 말 그대로요? 네네. 아, 그럼 저거, 메뉴 저거예요? 네. 따뜻한 콩국이라고 써 있는 거? 1, 2, 3. 네. 어머, 진짜 도넛 재밌죠? 네네네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아, 그렇지, 손님 취향에 따라. 뭐가 제일 잘 나가요? 근데 1번이 제일 많이 나가요. 아, 1번이 아무래도? 네네. 제일 잘 나가는 이유는 조합이 끝내준다는 거. 고소한 검은 깨와 검은 콩가루, 그리고 달달한 꿀이 콩국에 풍미를 더해주고 도넛으로 식감까지 살렸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여기만의 스타일. 네. 아, 이건 도넛이고 동그란 도넛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많이 약간 아셔요. 찹쌀떡 이런 느낌 있는 거네요. 어떻게 이 메뉴를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거 시 어른들이 하시던 거 우리가 내가 받아가 했고. 네. 그다음에 딸이 3대째. 아, 근데 그러면 원래 어머님이 만든 게 아니라 시어른들이. 네. 옛날에는 이게 콩국이 아니고 두부를 하면서 그 두부물 있잖아요, 콩물 짜는. 네네. 거 그거를 냄비 들고 사러 오셨대요. 두부를 안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콩국만 전문을 한 거지. 네. 여기 1번 잡숴보세요. 네. 와, 아까 그 콩가루 들어가요. 네. 콩국이 좀 걸쭉한 그런 느낌이고요. 안에 보면 도넛츠가. 오, 엉덩이처럼. 아침 식사용으로는 딱이라는 도넛 콩국. 이게 간식같이 어떨까요? 와, 도넛이라기보다 떡이에요. 어, 떡. 찹쌀떡. 찹쌀떡.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도넛이에요. 아, 이름은. 네. 와, 혹시 그러면 이런 궁금해요. 혹시 동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가 아, 장사하느라고 바다를 안 가봐가 잘 모르는데 여기. 그렇죠. 바다는 바다잖아요. 그죠? 우리 딸 보고 좀 물어봐 줄게요. 혹시 네. 이런 동굴 봤나?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여기가 근데, 경주예요. 네, 경주 바다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예. 그죠? 별로 안 넓어요. 경주 바다는 딱 요만큼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다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주 바다의 제일 위에 있는 간포읍이거든요. 보시면 이 옆에 바다가 이제 딱 여기서 시작이 돼요. 경주 바다가 이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한번 싹 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야, 근데 이제 이 바다가요 겨울 느낌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입춘도 지나서 그런지 바다 자체가 그냥 봄 기운이 조금씩 있거든요. 야, 그리고 와, 해녀도 있어요. 바다에서 한창 물질 중인 해녀를 만났는데요. 우와,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네요. 아니, 저기 계신 분들이 다 해녀분들이에요? 제주도에도 있고 저희 경주에도 있고. 아, 저기서 지금 뭐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네. 자연산 돌미역이 생산되는 곳인데 풀을 덮고 있어서. 아, 위에 떠 있는 게요? 네네. 제거 작업을 해주고 있는. 이거 자연산 돌미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역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있는 거. 생미역! 아, 돌미역! 돌미역 조금만 더! 돌미역 조금만! 돌고래처럼 부드럽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돌미역을 건져 올리는 경주 해녀! 바위에 딱 붙어서 거친 겨울바다를 이겨낸 돌미역은 연동마을의 자랑거리랍니다. 미역 어디 갔지? 와, 여기! 많이 살았다. 그냥 먹어! 아저씨 따라 돌미역을 맛보는 미스터리! 바다에서 막 건져서 짤 것 같은데 왜 뭔가 잘 어울리죠? 잘 먹습니다. 돌미역이랑 잘 어울리죠? 아, 오독오독한 그게 파도에 막 이렇게 시달려서 얘가 더 단단해지면 이제 더 육질이 좋아지는. 그게 이제 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독오독한 느낌이. 안에 미역 볶아요. 자연산 전복이 이렇게 커. 우와, 우와, 이렇게 커. 진짜 커. 자연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사람 얼굴만 한데요? 엄청 큰데요? 네, 커요. 와, 봐도요? 얼굴에 대보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미스터리 얼굴이 작지 않거든요. 비밀은 청정한 경주 앞바다에서 자란 자연산 전복과 자연산 돌미역의 건강한 만남. 여기에 쌀뜨물로 국물의 깊이를 더해주면 든든한 보양식 전복 미역국 완성입니다. 최고급 미역국이네요. 향이 지금 벌써 엄청 맛있는 향이 나요. 좋겠다. 야, 맛있다. 아, 그 말아서 그냥. 맛있어. 맛있어. 시원해요. 많이 잡숴봐야 잡숴봐야. 아직 안 잡숴보면 몰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리 먹을 복이 많은데요? 와, 맛있는데요? 저희 집은 이 미역국 끓일 때 소고기를 넣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복전 미역국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지금 경주에서 이런 동굴을 찾고 있었거든요? 바다에서? 이게 어디냐? 경주에. 경주에? 네, 전천. 전천 용굴이 있는데요. 최고 톡창도 있어요. 그게 전촌? 네, 전촌. 바닷길을 따라서 전촌 용굴로 쭉 내려갑니다. 저희는 지금 이 용굴이 있다는 이 전촌까지 지금 왔는데요. 오는 길에 보니까 거의 도심 지역이어서 이런 바위는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바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그림이. 여기 갔던 데다 우리. 아, 예전에. 3년 전에도 경주에서 동굴을 찾았던 미스터리.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바닷물까지 들어가며 생고생을 했었죠. 보이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또 여기 작은 굴이 이렇게 보이네요. 와! 하지만 전촌 용굴 중 하나였던 사룡굴은 사진 속 장소가 아니었고. 역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기가 아니었어. 진짜 엄청 고생했어. 바다와의 사투. 여기 있네! 굴이 또 있어! 여기에요! 여기서 찍은 거네요, 딱! 단용굴을 찾아내면서 미션을 성공했었는데요. 그런데 두 동굴 모두 이번 사진하고는 좀 다른데? 아닌데? 아, 완전히 달라요. 아, 네, 달라요. 여기 가면 이분은 잘 알 거예요, 여기. 본토니까. 이거 어디서? 이 사람 안태 고양인데 뭐. 아, 그래요? 예. 저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그 그림하고는. 직접 지금 물어봐 주신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생생 정보에 들어왔는데 생생 정보. 안녕하세요. 용굴이랑 다르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용굴인데. 용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모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용굴 조금 느낌이 납니다. 야, 육지에서 바다 쪽을 방향은 맞기는 맞는 거 같아요. 방향까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본 거는 그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그래 갔다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식사는 해야 돼요. 우리 밥을 한 개 사. 먹는 거. 뭐가 전복
미역국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아, 이 경주 바닷가를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해가 많이 졌으니까요. 내일부터 찾아볼 건데 오늘 경주에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있답니다. 그것부터 한번 보고 찾아보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 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대보름 날엔 소원이 걸린 달집을 태우곤 하죠. 지금 여기 축제위원회에서는요 이렇게 소원들을 시민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이렇게 직접 써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소원은 지금 여기서 써주시고 계십니다. 딱 보시면 생생정보 대박기원. 야, 요거를 이제 저기다 걸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저기. 걸어서 태우면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박.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잘 보이는 명당 자리에 미스터리의 소원도 매달아 봅니다. 아,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미스터리가 경주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경주가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이고. 미스터리 사랑합니다. 얼굴 다리 참 예쁘겠다. 아, 날씨도 좋았군요. 1년 중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 날에는 달집을 태우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데요. 달집이 활활 잘 타오르면 풍년이 든다는데 올해는 대풍이 들려나 봅니다. 하늘 높이 붉게 타오르는 달집을 바라보며 묵은 일과 애군을 날려보내고 환한 달빛처럼 밝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마다 기원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도요, 이 타는 달집과 함께요 모든 소망, 소원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미스터리의 소원이었던 우리 생생정보도 올 한 해 더더욱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바랍니다. 경주에서의 밤이 흘러가고 희망찬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경주 바다에서 힘차게 동굴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매기들 그냥. 아유, 새로운 만나는 거. 와. 예. 위에서 우리 짱 내려왔거든요. 위쪽에는 없었죠? 네, 없었어요. 아,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요? 네. 뒤쪽으로? 바닷길을 따라서 쭉쭉 직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장소를 이렇게 굴이 여기에 있대요? 여기야? 이 경주 바다에 있다고. 네, 여기는 안 처음인데. 일단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이.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도 동굴은 보이지 않고 경주 바다의 제일 아래쪽 지경마을 해변만 남았습니다. 커다란 갯바위들이 해변에 툭툭 놓여 있는 걸 보니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여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지금 이 분위기가 이쪽에도 지금 바위가 있는 걸로 봐서요.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과연 지경마을 해변에 동굴이 있을까요? 와, 여기다! 어디, 어디? 여기야! 여기에요! 어? 느낌이 지금 맞아요. 뾰족한 게. 일단 이 안쪽에서 한번 보면은요. 방향 전환을 해서. 와. 맞아요? 딱 맞네요. 딱 여기다. 경주 바다를 전부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동굴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모델. 사진 속 배경은 바로 동트기 직전. 완벽한 싱크로율을 위해서 다음 날 다시 동굴을 찾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해가 뜨기 전에 지금 미션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이 가운데 지금 모델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집에서 비슷한 옷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있으면 이상하죠? 그래도 한번 최대한 한번 비슷하게 돼요. 준비를 해봤거든요. 짜잔! 목욕 가운? 집에 있는 이 목욕 가운이거든요. 목도리 머리카락이 비슷한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요? 조금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자처럼 보이려면 이 뒷머리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길게. 계속 지금 하얀 소복 같은 머리를?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 좀 이렇게 느낌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모델이 손에 뭔가 빛나는 무언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무섭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세히 봐도 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갖고 일단은 한번 준비해본 게 이 동그란 어항을 하나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이 전구예요. 이 전구를 좀 넣어갖고 빛나는 걸 좀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있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모델 빼고. 모든 준비는 완료! 이제 모델이 서 있던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앞으로
네, 거기요. 자, 바닷가 쪽 보시고. 최초로 조금 찍을게요. 다른 사진이 나오나요? 하나, 둘, 셋. 지금이야, 미스터리. 지경마을 해변의 동물과 무대까지 완벽하게 담아내면 미스터리, 미스터리. 아, 왜 비슷한 거야, 이거? 오케이! 미스터리의 사진학교 대한민국 이번 미션도 성공! 미스터리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앞으로도 미스터리 도전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스터리.